자, 여러분 교재에 한번 가봅니다. 17페이지로 와서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개념인데 자 거기 봤더니 그 표 밑에 보세요.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어디 소속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거기 봤더니 자본, 기업,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공간, 자연, 위치 요 세 가지는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자 여기에 작년 시험에 1번 문제 출제했거든요. 뭐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1번 문제보다는 이런 2번 문제 올해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죠. 이런 2번 형태의 문제.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아까 우리 앞에서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뭐한다?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튼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가 뜨면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복합 개념. 자,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제1항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밑줄 그럼 생산요소 자산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 3번이 정답 27회 시험에 또 정답 물은 거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준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등이 들어간 건 동산도 있지만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도 있잖아요. 자, 4번은 개념 맞고요.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부동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결합의 동그라미 결합이 들어갔죠?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부동산 개념. 자, 5번 지문은 11회 시험과 27회 두 번 출제된 개념입니다. 자, 문제 27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별로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만 잘 아시면 되겠고 자, 25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토지 정착물. 우리 아까 배울 때 정착물 그게 배웠어요.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인데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뭐를 찾는다? 독립 정착물이 아닌 걸 찾아라. 얘기예요. 독립 정착물이 아닌 것.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맨 마지막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건 다 독립 정착물이고 세 번째 국어, 국어는 아까 우리 밭의 도랑, 인공적인 소규모 수로 부지인데 이것은 뭐다? 종속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로서 3번이 정답. 자,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유형이 아니고 자, 29회 시험에 나온 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거 민법 제211조죠. 민법 제211조가 나와 있고 2번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거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맞고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거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법 조문들이 나오고 있죠. 자, 4번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 토지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 동산은 뭐다? 점유 등기 포인트 맞습니다.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없다 밑줄 여기 틀렸네요. 있죠. 뭐 대표적 아까 토지 독립 정착물 뭐 건물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 독립 정착물 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죠. 없는 것 찾아내면 되겠네요. 환경, 4번이 정답입니다. 환경, 공간, 위치, 자연은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뭐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틀려서는 아니 되는 문제. 자, 6번 이제부터 가면은 토지 용어인데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약집 펴시면서 23페이지에 요약집 토지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거 같이 이제 보면서 체크해 가면서 자, 이용 상태에 따르는 6번 문제 토지 용어의 설명인데 부지가 나오죠. 자, 부지는 그림을 그리면은 요게 뭐다? 부지. 그림을 그러니까 부지는 거기 보면은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니까 도로용 용도잖아요.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하여튼 용도도에 부지 붙이면 되죠. 그래서 용자를 빼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1번 지문 보니까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용도의 동그라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다. 1번 맞는 지문이죠, 개념. 자, 2번. 선하지. 선은 고압선이잖아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토지 이용 거래의 제한을 받아. 여러분, 선하지 아래는요, 건축에도 제한 많지만요, 가격도 떨어져. 선하지는 뭐가 발생한다? 또,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해.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또,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 선하지는 감가가 발생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맹지는 맹지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필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해요. 자, 맹지를 보면요,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조건에 따른 구분인데 A라는 토지가 있고 예를 들면 간단히 B라는 토지가 있으면 이 B라는 토지가 A 토지에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속면이 없는 이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맹지. 맹지. 그래서 맹지도 A라는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에 접해야 돼요. 출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맹지도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하지만 맹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해. 맹지는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시험,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 박스를 통해서 낼지 또는 다섯 개 지금처럼 용어 가지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걸 낼지 어느 걸 낼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 용어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3번 맞고 4번. 후보지는 요거 최근에 자주 나오는 용어야.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는데 이때 택지지역. 자, 택지지역. 자, 농지지역의 지목은 뭐죠? 전답과수원이에요. 임지지역의 지목은 뭐죠? 임야입니다. 그럼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뭐다? 전환. 또 논밭과수원을 또 택지로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어떻게 이래요?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보지의 개념이 또 시험 문제. 후보지, 이행지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 문제 올해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둘 다. 특히 후보지, 이행지 정확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올해도 뭐가 중요하다? 후보지 상당히 중요해요. 원래 맹지도 중요하고요.
후보지 두 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후보지 용어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자, 5번 물에 의한 침식. 이제 뭐 강물이라든지 뭐 냇물 이런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하냐? 빈지가 해라 포락지야. 자, 권리 관계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권리 관계에 따른 구분으로서 여러분 26회, 28회, 30회 시험 세 번 최근에 26, 28, 30 세 번 출제된 뭐다? 포락지. 네, 주의해야겠죠. 포락지. 최근에 용어 좀 용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답 등이 어떻게 돼요? 침식을 당해서 뭔다? 지반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포락지라고 해요. 포락지. 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은 작년에 출제된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걸 찾는 거. 다섯 개 중에 이번 옳은 걸 찾는 거. 자, 건부지 중. 여러분, 건부지는 뭐예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잖아요. 그 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것만도 답이 나와야 돼. 뭐가 다 공지잖아요.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건물을 제외해서 비어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1번은요, 공지의 개념이야. 공지. 공지의 개념. 여러분, 재난, 우리 재난 시에 뭐 지진, 홍수 등으로 해서 이런 피난을 해야 되겠다. 피난. 또는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요. 공지. 또 확인 잘 해두셔야죠. 공지. 자, 1번 틀렸고 아까 부지는 배웠으니까 개념. 2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등록의 동그라미,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데 등록이 떴다 하면 또 요 뭐다? 필지야, 필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분이 우리 지금 30회 시험에는 필지 냈잖아요. 예? 필지. 그리고 29회는 또 뭐를 냈어요? 뭐 획지. 하여튼 돌아가면서 잘 내. 예? 그래서 필지가 상당히 많이 출제했죠. 한, 예? 필지. 그리고 또 22회, 24회, 29회 시험에는 획지 개념. 구분 잘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한다? 권리. 자,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한다? 권리를 구분하는 거. 권리를 구분하는 무슨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인 개념. 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토지에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이에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에 무슨 단위? 등록단. 근데 등록이 떴다. 필지는 토지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필지는 토지에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단위? 등록단위. 또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에 뭐다? 한 단인데 문제는 이 지문이 시험 지문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 지문만 뜨면 뭐다? 필지, 필지. 2번 또 틀린 지문이고 3번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어. 전답. 그런데 지반이 절토가 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하천으로 변해, 바다나 하천으로 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됐는데 지금 인정 안 돼. 하천으로 변해버렸으니까. 뭐다 이거? 포락지 개념. 포락지 개념. 포락지 개념. 빈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구분하라는 얘기야? 포락지 빈지가 헷갈리는가 봐.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빈지를 이렇게 내는 거지. 빈지. 빈지는요, 28회 시험과 30회 시험의 출제를 두 번 했는데, 포락지와 비교하는 거. 이거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빈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바닷가야. 바닷가라고 하는 게 빙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 근데 실제 뭐가? 이용함으로 써는 실익은 있는 토지가 바로 뭐다? 빈지.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는 해변 토지를 얘기해요. 자, 3번 틀렸고,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에 있는 토지, 이거 빈지 개념. 예, 빈지의 개념. 그러니까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이게 만조 수의사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사회에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이 사회에는 토지. 바닷가죠, 바닷가. 자, 5번 정답인데,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대는 뭐 전, 뭐가 돼? 뭐 지목이 보면은 우리가 대하면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예를 들면 논밭 임야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아파트 짓는다든지 상가 짓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토지를 소지. 용어가 좀 어렵죠. 작년에 강의할 때 소지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정답으로 물었어요. 자, 11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 소지.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또 출제를 한 용어. 5번 정답. 자, 이렇게 5개 내면 좋은데 또 여러분이 박스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스가 좀 어려워요, 출제하면은. 자, 8번. 이런 거 내면 점수 거저 또 주려는 거.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뭐다? 포락지. 이건 점수 거저 주려는 문제입니다. 포락지 개념.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9번. 건부지와 낮인데,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뭐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야. 이 택지에서 뭐가 돼?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하지 않는 토지. 택지 위에 건축물이 없어. 건축물이 없는 건 뭐다? 나지.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야. 건부지. 자, 그래서 우선 나지 개념과 건부지 개념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 1필이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필이 토지 중에서 여기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뭐다? 건부지. 그러니까 1필이 토지 안에서 우리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우리는 건부지라고 한다. 건부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자, 그러면은 거기에 1번에 낮이 1, 2번 지문 묶어서 1, 2번 지문이 바로 낮의 뭐다? 개념. 낮의 개념. 1, 2번 지문 묶어서 낮의 개념인데 어떻게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낮이. 1, 2번 묶어서 이게 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동그라미 높게가 아니죠. 자, 여러분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는 이용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돼요? 저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요.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 그래서 건부 뭐가 발생하죠? 감가가 발생하는데 건부 감가를 발생할 때는 나지,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물이 있는 상태인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은 요게 더 크죠.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뭐 낮게 평가된다.
높게가 아니라 뭐다? 낮게. 요거 출제한 거죠. 예외적으로 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여러분 특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뭐가 더 높을 수 있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건부지 평가에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원칙.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이 뭐다? 상한선. 원칙.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가 발생하죠. 자, 4번에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있으니까 뭐가 발생해? 5번처럼 건부감가가 발생해.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에 기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지. 5번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비교하는 문제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여러분,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옳은 것 모두 몇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하나 모르면 틀려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개념은 정확하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내면 이렇게 다섯 개 아니면 네 개가 꼭 나와요. 우리가 보기가 1, 2, 3, 4, 5니까 다섯 개는 꼭 네 개지 뭐. 자, 그 지력 회복을 위해, 자, 우리 농업용 토지에 서서 땅의 힘, 지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경작하지 않고 휴경한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이 개념은 휴한지 개념.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 다른 사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들어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우리는 무슨 개념? 맹지. 하여튼 맹지 개념은 잘 됩니다. 맹지입니다. 획, 여러분,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한다. 여러분, 등록단이 등기한다니. 요게 떴다 하면 요거 뭐다? 필지. 획지가 아니에요. 획지는 뭘 구분한다?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 요거는 경제적.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획지예요. 그래서 획지의 개념은 토지 이용상 가정하는 개념이다. 상정 가정한 개념이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이 나와 있네요. 후보지 개념. 자, 법지는 빈주와 뭐가 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 자,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다? 법지. 법지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반대되는 거니까 소유권은 뭐다? 인정되지만, 여러분, 우리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 경사진, 그 축대를 설치했을 경사진 부분의 토지죠. 경사진 부분의 토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돼요. 근데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가 법지. 반대되는 개념. 빈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몇 개가 맞죠? 세 개. 맹지와 후보주와 법지 세 개가 맞네요. 3번 정답.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유형이다. 하나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개념 11번. 자, 29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요거 난이도 상인데 요거 틀린 사람 엄청 많았어요. 29회 시험에. 그 왜 틀렸느냐? 요건 또 몇 개 다 아닌데도 틀린 사람 많아. 그 이런 것은 항상 우리 볼 때 잘 답 찾는 요령을 보셔야 돼.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런 문제라면 옳은 것 하니까 옳은에 딱 동그라미 치고 판단하죠. 옳은 겁니다.
자,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택지죠. 자, 택지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어떻게 돼? 이용,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어떻게 돼? 이용할 용도의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네, 택지. 택지가 또 29회 시험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또 20, 우리가 1회 시험에 출제, 2번 출제한 용어죠. 택지. 네, 근데 하여튼 시험에 나오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뜨거든요.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뭐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옳은 걸 찾거든요. 기억은 맞습니다. 택지 요거 용어는 좀 쉽게 우리가 요거 암기되어 있으니까 요거 맞았어. 그럼 빨리 보기를 보셔야 돼. 이런 문제는 빨리 보기를 보세요. 기억 는 이렇게 나온 거니까 기억 없는 거 찾아보세요. 기억 없는 거 3번, 4번 정답 아니다. 빨리 제거를 해놓고 생각해야 돼, 이제. 답이 아닌 거 빨리 제거를 해야 돼. 3, 4번은 답이 아니다. 기억은 맞는 질문이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답 제거할 때. 그럼 니은 보세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획지다. 아까 획지는 뭐야?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토지와 구별해야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자, 여러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또 여기 1단의 토지가 들어갔다고 또 획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획지가 나오면 이 지문이 떠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예?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야. 그럼 여러분 그 지문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1단지의 토지. 어디서 나온 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표준지의 평가 기준에 나와. 그때 1단지의 토지야.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니은은 획지가 아니야. 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1단의 토지 있다고 또 획지라고 또 오해를 해요. 예? 아닙니다. 앞에 획지가 나오면 꼭 이 지문이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뜹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틀린 지문. 세 번째, 여러분 집가 공시, 또 토지 가격 공시제도 아까 배우셨잖아요. 집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 요걸 뭐다? 표본지가 아니야. 표본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들어본 거 뭐죠? 표준지. 그럼 표준지.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 근데 문제는요, 요걸 시험에 낼 때 토지 용어에서 냈잖아요. 그 시험 낼 때 2번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2번 문제 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지에 나온 용어, 니은 디귿이 부동산 가격 공시지 나온 용어잖아요. 딱 뜨니까 그건 생각을 못해. 그래서 잘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후보지입니다. 이행지 아니죠? 네 번째 틀서, 그럼 아까 1번, 2번, 5번에 니을 들어가면 안 돼. 그 니을 들어가니까 5번 제거되면 1, 2번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니은 획지 용어를 정확히 알면은 답은 1번이 탁 나와야 돼. 잘못하면 그 이런 문제가 제거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답 보기를 보면서. 자, 요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택지와 이행지는 여러분 쉽게 많이 우리 후보지 이행지 구분할 때 많이 본 거잖아요. 이행지는 뭐죠? 동일 용도적 지역보다 네. 하여튼 네가 뜨잖아요. 뭐 택지 지역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하여튼 시험지문에 내가 똑 떠요. 이행지 내가 뜨면 뭐다? 이행지. 택지지역 내, 뭐 임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이렇게 내가 꼭 뜨게 돼 있어요. 자, 11번 문제, 여러분이 상당히 29회 시험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이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 10번이나 11번, 이 두 문제는 난이도는 상, 이런 것은 상.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내면 잘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스 문제는. 자, 여러분, 지금 10번, 11번 이런 게 박스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가 주어진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 하나 모르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우리 40문제 중에 보면 10문제 정도 내외로 나와요. 근데 더 어렵게 내면 15문제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개론이든 민법이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를 어렵게 못 만들다 보니까 박스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내면은 여러분이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제 풀 때 그런 거 요령을 좀 알면 돼요. 자, 여러분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인데, 자, 단독주택. 자, 건축법상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뭘로 구분하죠?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때, 단독주택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다중주택이 중요하지. 우리 다중. 요 용어가 어렵거든요. 그럼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다? 단독주택. 그리고 다 가구. 아파트, 연립, 주택,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고요. 다 세대 주택은 뭐가 된다? 공동 주택이다라는 거 우선 구분해 줘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 자, 요거는 여러분 건축법상의 용어니까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는 건데, 그, 요 개념을 또 우리가 출제를 했어요. 자, 항상 포인트가 첫 번째 나왔어요.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용적률이죠.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30이다. 자, 330. 요것만 330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야? 660이지. 나머지는 다 660이에요. 660. 요것만 330이지. 자, 330이에요. 항상 주의해두고, 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이야. 3개층 이하. 여러분, 단독은요, 3개층 이하고요. 여기는 뭐다? 공동, 연립 다세대 몇 층? 여기는?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 아파트는 뭐다? 5개층 뭐다? 이상. 딱 구분하면 되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 맨 밑에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이것만 보고 이거 시험 낼 때 기숙사를 한 분이 엄청 많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뭐라고 하죠? 지목 구거. 유지가 아니라 구거에 대한 설명이야. 지목 구거. 여러분, 유지는 뭐죠? 예? 저장할 수 있는 댐, 뭐, 연못, 호수 있죠? 이런 게 뭐다? 유지야.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번 틀린 지문. 개념이 틀렸고, 2번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하고, 이런 무도, 춤추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도하고는 운전하고 및 정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무도하고는 뭘로? 위라 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후보지 개념.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또 틀렸고, 주택 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요걸 준주택의 개념. 주택 법령상 준주택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준주택의 대표적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 뭐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뭘로 지구한다? 보호지구로 지정하자. 경관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 자, 이렇게 여러분 시험 문제 13번처럼요, 공법과 이렇게 섞여서 출제를 가끔 개론이 하거든요. 하면은 여러분 개론을 좀 약간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에 섞어서 내는 문제가 우리 평균 가끔 네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론에. 그러니까 공법 공부 잘 하신 분은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결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4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우리가 이하가 아니라 초과입니다. 여기는 뭐다? 초과. 요 밑에는 뭐다? 이. 초과는 660 안 들어가요. 이상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초과하고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입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다가구 주택이 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데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하면 안 돼. 바닥면적의 합계죠. 바닥면적 하면 안 되잖아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뭐?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아니라 뭐다? 단독주택이야. 또 틀린 지문. 3번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 아니라 뭐 660제곱미터 이하고 몇 개층? 4개층 이하. 또 틀렸고, 그 4번 정답이고요.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350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옛날에 붐이 한번 많이 일었었죠. 한 3, 4년 전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공법을 좀 알면 쉽게 또 풀 수 있는 문제. 요거 키워드는 요거죠. 요거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25회 시험에 냈고요.
28회 시험에 냈거든요. 25회, 28회 시험에 냈고 원래 31회거든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 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여러분이 올해 개론은 좀 문제 쉽게 출제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내면 낼 텐데 쉽게 내면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으로 한번 갑니다. 여기도 매년 한 문제. 토지 특성,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토지의 특성 다섯 개 놓고 틀린 걸 찾아낸 걸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1번,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죠.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최유효용의 근거가 돼요. 자, 우선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데, 이 자연적 특성에 보면은 우선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봐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우선 많이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부증성의 지금 문제죠. 부증성. 자, 부증성은 우리는 면적에 뭐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면적이 유한하다. 유한.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선은 유한한, 면적에 유한하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에 또 뭐가 된다? 성립, 또 근거가 또 될 수밖에 없다. 유한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또 뭐가 되죠?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많은데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 뭐가 된다? 가중된다. 희소성이 높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에 밑줄. 여러분 개별성은 개별화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그 동질화로 또 많이 내잖아요.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습니다. 개별화 밑줄 그어두시고 세 번째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거죠. 왜? 위치가 고정되어 우리는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자, 네 번째,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해요. 토지로부터 미래의 수익을 가정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다. 직접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거 보면 직접 환원법도 어디서 들어봤느냐 이제 여기 나와야 돼. 수익 환원법, 감정평가 이론의 수익 환원법이에요. 자, 여러분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영속성은 우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자, 영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토지 가치의 개념이 나와.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돼. 그럼 토지 가치는 뭐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여러분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이익을 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는 토지 가치인데, 그럼 미래 이익이 이게 뭐가 돼야 돼? 미래 이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뭐가 가능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 그리고 토지는 또 뭐가 돼? 토지는 또 여기 이쪽에서 할까? 토지는 또 비소모적 재화다.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무슨 재화? 비소모적 재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고 비소모적 재화로 인해서 무슨 환원법? 우리는 토지 가치를 구하는 직접 환원법.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또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뭐의 환원법?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돼. 직접 환원법. 토지 가치는 뭐죠?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 및 직접 환원법. 감가가 없죠.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감가가 없기 때문에 자본 회수할 필요가 없고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무슨 거?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돼. 맞는 지문. 네 번째 지문은 좀 까다로운 지문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없대, 동그라미. 자, 요거는 무엇을 이제 설명하는 거냐? 자, 물리적 공급. 자,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은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그 양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양은 증가가 돼, 안 돼? 안 돼요. 네, 증가 안 돼, 물리적, 요거는.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 여기 신 부분은 여러분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에요. 뭐에서 나타나죠?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우리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 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는 가능하다?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증가가 가능하다. 시험에 요거 정답 많이 묻죠. 그래서 시험 문제 23회 시험, 28회 시험, 11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정답 많이 물어요.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맨 끝에 늘릴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 5번 지문이 답인데 4번이 잘 헷갈려도 5번으로 이제 확실히 알면 답을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이 용도적 공급이 또 자주 출제를 한다는 것.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 자, 여러분이 29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인데 토지 이용을 집약화, 집약화 밑줄, 집약화만 뜨면 바로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어. 집약화만 뜨면 뭐가 나와야 돼? 부증성이 나와야지.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다죠. 왜? 면적이 뭐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고요. 토지의 소유, 토지는 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욕구를 뭐 한다? 증대시키지. 그래서 부증성입니다. 자, 여러분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면서 뭐가 나온다? 도시 토지인 택지죠? 도시 토지인 택지에 부족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 공급 능력은 한계를 가지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뭐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건물은 뭐다? 점점 고층화가 돼. 토지 이용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뭐죠? 집약.
집약적인 토지형이 나타난, 토지형의 집약화를 뭐 한다? 촉진한다. 하여튼 이 집약화라는 용어가 시험에 하여튼 이것만 떴다 하면 뭐다? 부증성. 키워드 되는 질문 잘 보셔야 돼. 뜯다 하면 뭐 다른 거 몰라도 답이 나와야 돼요. 자, 2번 문제는요, 상당히 쉽게 출제를 한 거예요. 29번, 그 29회 시험 출제된 문제는. 여러분 29회 부증성 냈죠? 또 아까 28회도 부증성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리고 30회 시험의 영속성, 또 26회도 영속성, 27회도 영속성이 정답이에요. 영속성도 최근에, 작년에 또 우리가 출제를 영속성에서 또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부증성 또 하나 묻습니다. 틀린 거,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 비용을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맨 끝에 없다가 포인트인데, 맞죠? 여러분, 생산비를 투입하도 어떻게 돼? 절대적인 토지 양 면적은 늘릴 수 없잖아요. 1번 개념입니다. 맞는 질문. 2번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 토지는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독점적인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토지 소유욕구가 증대되잖아요. 더. 2번 맞고 매립이나 공유수면 매립, 산지 개간을 통해서 뭘 택지로 조성하죠. 그래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하면 안 돼요. 예외이다 밑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공급을 늘려줘도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증성의 예외이다 하면 안 돼.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예, 물리적 양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3번 정답. 자, 토지의 지대의 직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용의 근거가 되고요. 자, 5번에 보면 부증성의 기인한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여러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 토지 공간 수요를 차지하고 하는 입지 경쟁을 뭐 한다? 유발시키죠. 여러분 입지 경쟁이 유발되면 직가는 또 급격히 상승을 하죠. 자,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3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4번 문제부터 가는데 요건 지우지 마십시오. 오른쪽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